최근 영국의 한 과학 저널에 등장한 사진 한 장. 생각만으로 움직이는 로봇팔 사진이었는데요. 뇌에 이식한 특수 센서를 통해 뇌 신호를 컴퓨터에 전달하는 원리라고 합니다. 요즘 이렇게 뇌와 IT의 융합이 다양한 분야에서 시도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뇌신경과 IT가 융합한 뉴로툴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뉴로툴이란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요? 지난 4월 국내 최초로 개최된 브레인 엑스포, 뇌, 희망을 말하다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뇌 기능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국뇌과학연구원, 바로 브레인 엑스포를 주최한 20년 전통의 뇌연구 전문기관인데요. 이곳에선 뇌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건강과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인간의 두뇌 활용과 개발, 그에 대한 어떤 임상 프로그램 연구 이런 쪽을 좀 중점으로 하고 있는 뇌 활용 연구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에선 뇌과학과 IT 융합 분야 또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데요. 평소에 나의 뇌를 어떻게 관리할까? 어떻게 좀 향상시킬 수 없을까?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이 좀 떨어지는 기억력을 좀 향상시키는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이제 아이들은 자기 두뇌의 잠재성을 좀 개발을 하는 이런 거에 질문과 체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두뇌 관련 산업들은 최근 국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지식경제부의 R&D 전략기획단 6대 미래 산업 중 하나로 뉴로툴 분야가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뉴로툴이라는 건 뉴로란 것은 이제 이 신경의 이제 접두어를 의미하고요. 툴은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장비를 얘기하는데 신경과학에 대한 이 첨단의 뇌과학적 지식과 이 IT 분야가 결합된 분야를 의미를 하고요. 그 뇌과학과 IT의 만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로툴을 활용하고 있는 대전의 한 중소기업. 네, 이곳에서는요, 뇌파를 이용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훈련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조금 줄여보는 훈련도 같이 해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뇌파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곳인데요. 신기한 뉴로툴의 세계, 지금부터 체험해볼까요? 이곳에서는 뇌과학의 다양한 분야 중에서도 뇌파를 활용해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뇌파와 관련된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다양한 연구 개발을 통하여 다양한 기기와 컨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교육과 접목하여 아이들의 집중력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뇌파를 이용한 두뇌 훈련을 통해 집중력 향상을 도와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S&T 글로벌. 100만 분의 1의 미세한 뇌파를 측정하고 분석하여 컴퓨터로 직접 자신의 뇌파를 확인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뇌파 측정기기와 게임이 만나면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네, 집중력 훈련 프로그램 직접 체험해보겠습니다. 마인드셋을 써야 되는데요. 이게 머리카락에 집중을 하게 되는 프로그램은 간단했습니다. 기기를 착용한 후 정신을 한 곳에 집중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정신을 한 곳에 집중하면 불도 쏠 수 있고요. 이렇게 자동차도 거뜬히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마인드셋 것 같지? 다음은 포스 트레이너라 불리는 집중력 향상 훈련 기기. 집중력과 이완력을 사용해서 이제 집중력을 사용하면 이제 공이 올라가고 이완력을 사용하면 공이 떨어지는 형식으로 공을 자유자재로 컨트롤하여서 자신의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게끔 만든 기기입니다. 공에 신경을 집중하면 이렇게 공중으로 공이 떠오르게 됩니다. 정상에서 오래 머무르는 거 보이시죠? 그러다가 신경을 이완시키면 다시 아래로 떨어집니다. 현재 우리가 종이 교과서 등이 없어지고 전자교과서, 이북 등으로 교체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북 시장 등으로 교체되면서 저희같이 뇌과학과 교육과 융복합된 컨텐츠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컨텐츠들의 개발로 시장이 점점 확대될 겁니다. 특히 아이들의 학습과 가장 관련된 집중력 향상 시장에서 이러한 교육 관련 컨텐츠들이 아이들의 집중력 향상을 위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그 시장이 발전되리라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곳에서는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집중력으로 자라는 나무입니다. 앞으로 어떤 자기의 뇌 상태나 여러 가지 것들을 만약에 스마트폰으로 간접적으로 측정하고 진단하고 어떤 건강관리를 그렇게 해간다면 이건 생활 속에 굉장히 큰 파급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분야고요. 궁극적으로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뇌과학과 IT의 융합으로 탄생한 새로운 산업 뉴로툴. 뇌가 IT와 만나면 더욱더 스마트해진답니다.